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갑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 갑니까? 아니면 가늠한 사람이나 조직폭력배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갑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마약이 문제인데 혹시 마약에 관련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흉흉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누가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열거했지만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음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 그들의 영혼은 분명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음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가족과 친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보살피고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가족과 친족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인류에게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죽어가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고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회개한 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겨자씨만한 죄가 있다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큰 죄가 있다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죄가 크든 작든 무조건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도말하고 사라지게 하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며 모든 죄를 씻으면 우리는 새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인간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